아니 그 혜정 씨 네. 세계적인 모델 케이트 모스 만나셨어요? 네, 저도 봤어요. 그 쇼장에서 만나뵙게 됐는데 예. 모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모델들이 예. 롤 모델이 케이트 모스였어요. 근데 웬만하면 저는 사진을 안 찍는데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포스가 다르죠. 네. 근데 원래 그때는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. 근데 그걸 무릅쓰고 영어 울렁증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진을 찍었죠. 그렇죠.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. 아, 진짜 부러웠어요. 사진 보고. 네.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. 민철 씨도 패션위크 썼었잖아요. 네. 저는 어땠어요? 이제 누나가 쓴 수요일 다음 날인 목요일 날 가서 다행히 저는 방송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예인씨를 봤고요. 저는 목요일 날 하고 왔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 2년 만에 이제 서울 패션위크를 나간 거여서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쇼였어요. 그렇군요. 네. 아, 저는 오랜만에 쇼였으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. 진짜? 동선을 틀려가지고. 혜정 씨가? 네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되게 틀렸어요.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근데 저희 남편이 보러 왔는데 몰랐대요. 너무 당당해가지고 저만 스페셜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. 아니 근데 그런 걸 잘 극복하고 순간순간 대처 잘하시는 게 진짜 프로 모델이죠. 그럼요. 네, 그렇죠. 실수인지 진짜 이렇게 퍼포먼스인지 모를 정도로. 역시 프로 모델은 다릅니다.